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온 차상길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의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실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실에서는 이제 바이너리 분석 관련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도 이제 바이너리 분석을 통한 자동 엑스플로이트 생성 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뭐 제목이 좀 거창하죠. 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제가 자동 엑스플로이트 생성 관련 연구나 그 관련 도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그런 도구나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했던 경험들 그리고 이러한 분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는 뭐 CGC라고도 부르는 CGC 챌린지 대회가 이제 미국에서 열리게 되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8월 초에 열리게 되는데 한 22억 원, 한국 돈으로 22억 원 정도 되는 우승 상금을 걸고 여러 팀들이 참가해서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사람이 아닌 컴퓨터 간의 해킹 대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 해킹 대회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한데 해킹 대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CTF라고 해서 사람들이 직접 어떤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고 뭐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 코드도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하고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대회가 이제 CTF 대회잖아요. 근데 이 CGC라는 챌린지는 그러한 대회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 간의 대회로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인공지능 대회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 우리가 많이 한국에서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알파고 같은 바둑에서의 알파고와 같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킹 대회에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각 이 참가 팀에서는 어떤 분석 인공지능을 갖는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디플로이한 상태에서 이제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바이너리들을 받고요. 그 바이너리를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취약점도 찾고 거기에 존재하는 취약점들을 찾고 그걸 가지고 공격 코드도 만들고 또 패치도 하고 이런 공방 여러 가지 부분을 그 공방 모든 부분을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8월에 총 7개 팀이 올라가게 되는데 본선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는 예선 성적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이 이제 컷오프 라인인데 이 라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점수가 높은 팀들이 이제 CGC 본선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점수가 높은 팀이 1위 팀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 팀이 이제 카네기 멜론 팀이거든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 팀이고 실제로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까지 CMU 대학에 다니면서 이 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제가 이 팀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툴의 이름이 이제 메이엠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엠이라는 툴을 제가 주 저자로 개발도 참여하고 논문도 내고 뭐 이런 이쪽 관련 연구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자동화된 해킹 기술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의 자동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왜 해킹을 자동화하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킹을 자동화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받아들이면 그냥 그야말로 해커를 돕는 뭔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기술로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연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해킹을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멋있습니다. 멋있다는 의미는 이제 해킹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해커들의 어떤 굉장히 전형적인 프로토타입 뭔가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뭔가 후드티를 쓰고 검은 화면에서 초록 글씨로 뭔가 빠르게 뭔가 타이핑을 하면은 막 갑자기 막 팡팡 터지면서 뭔가 다 해결되고 막 이런 게 해커들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인데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당연히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해킹을 자동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그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연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겠죠. 이게 가능하다면. 예, 그렇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일단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 그러니까 사람의 매뉴얼한 에포트가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해킹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역공학에 있어서 역공학은 사실 정말 사람 각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성패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면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까지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이 걸려서 아무리 역공학을 해도 도저히 못 찾겠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 이제 사이버 워페어 이런 사이버 전쟁 시대가 되는 상황에서 뭐 대규모 분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00개, 1000개 이상의 여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여러 분석, 여러 취약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수동 역공학에만 의존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이런 그런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결국 돈과 사람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해킹의 자동화는 상당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버그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버그가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분투라는 운영체제에 이제 버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은 온라인으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 10만 개 이상의 버그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버그들은 실제로 개발자들이 컨펌을 해서 아 이건 버그가 맞다 라고 한 버그들이 10만 개 이상이 있는데 그 버그들이 이제 그 버그들의 개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사실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개발자들이 계속 고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숫자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 얘기는 버그를 고치는 속도보다 버그가 생성되는 또는 버그를 발견하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버그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10만 개의 버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보안에 관련된 취약점이 있다면 당연히 그 버그로 인해서 우리는 보안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해킹의 자동화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많은 버그들, 10만 개의 버그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어떤 게 실제로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다 고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한정된 자원 하에서 그 버그들을 효율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자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해킹의 자동화의 기능이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이유인데요. 뭐 우리가 해킹을 자동화하고 그걸 가지고 자동으로 디버깅을 해서 패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결국 새로운 취약점이 나왔거나 했을 경우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킹의 자동화는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결국 하나의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손자병법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알고 내가 방어자로서 나의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공격자를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대응책, 더 나은 방어 기술을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해킹의 가장 핵심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된 해킹은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이너리로부터 프로그램의 그 취약점을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취약점을 찾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엑스플로잇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찾은 취약점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디버깅을 해서 패치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결국 이 세 가지 중에서 취약점을 찾는 건 굉장히 공통된 요소고요. 이 위에 부분, 그러니까 취약점을 찾고 엑스플로잇을 생성하는 부분은 이제 공격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패치를 하는 이 부분은 방어의 측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Automatic Exploit Generation이다 또는 AEG다 라고 하면은 이 윗부분, 그러니까 공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번 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은 이 윗부분, 그러니까 자동화된 Exploit AEG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EG의 시작인데요. 즉 과거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의 AEG 연구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제가 아는 한 아카데미아에서는 2005년도에 이러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익스이라는 학회에 2005년도에 Automatic Discovery of API Level Exploit이다 라고 하는 그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이 페이퍼가 결국 최초로 아카데미아에서는 AEG 문제를 하나의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 문제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이란 건 뭐냐?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은 프로그램과 어떤 correctness property,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프로퍼티를 받아서 실제 그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프로퍼티를 판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다 또는 아니다 이런 걸 판별하는 기술인데요. 근데 이제 AEG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 기술을 조금 변형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정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exploitability,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exploit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별해 보자 라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AEG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그 2005년도 페이퍼에서는 초기 페이퍼에서는 API level exploit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데요. API level exploit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API를 호출하잖아요. 그 API 호출하는 어떤 시퀀스에 따라서 원치 않은 어떤 권한을 주게 된다던가 하는 어떤 취약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A부터 Z까지의 API 콜을 했을 때 그 어떤 우리가 파일을 갖고 있지 않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파일에 read write 권한을 갖게 되는 취약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A부터 Z까지의 이 콜 시퀀스가 결국은 API level exploit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API 시퀀스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제 bounded model checking이라는 이제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가 있고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각 API에 해당하는 여기 A부터 Z가 있다고 그러면 각 API별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사람이 직접. 다시 말해서 이제 API별로 이 API가 실행되기 전과 후에 조건들, 그러니까 프리컨디션과 포스트컨디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그걸 이제 우린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시퀀스가 나와야만 시큐리티 폴리시, 예를 들면은 파일을 소유하지 않는 파일을 읽으면 안 된다 이런 폴리시가 있다면 이 폴리시를 위반하는 그런 API 시퀀스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운디드 모델 체킹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API level exploit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을 조금만 확장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ormat string exploit을 자동화할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format string에서 우리가 format string 버그를 취약점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우리가 format string의 그 format 부분을 우리가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데요. 그런 가정이라면 결국 format string의 각
바이트별로 어떤 바이트 시퀀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엑스플로잇이 성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API가 하나의 그 시퀀스를 구성하는 토큰이 됐다면, 여기서는 포맷 스트링에서는 포맷에 존재하는 각 하나하나의 바이트가 토큰으로 작용을 해서 이 바이트의 시퀀스, 바이트를 어떤 시퀀스로 배열을 해야만 포맷 스트링 엑스플로잇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바운디드 모델 체킹 프로블럼으로 모델링해서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 왜냐하면 각 바이트는 값이 총 256개 값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0부터 255 사이 값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값에 대한 모델을 생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운디드 모델 체킹을 쓰면 포맷 스트링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포맷 스트링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 포맷 스트링 자체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포맷 스트링이 버퍼에 저장된 위치와 실제 파라미터로 전달된 포맷 스트링 포인터의 거리, 뭐 아니면은 실제로 포인터 그 포맷 스트링에 작용하는 아규먼트의 포인터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변수들을 기반으로 아까의 모델, 우리가 각 바이트별로 모델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바이트별로 만든 모델을 바운디드 모델 체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런 형태에 좀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공식화돼서 이 공식을 만족하면 우리가 포맷 스트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우리는 포맷 스트링 엑스플로잇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2005년도 약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온 최초의 엑스플로잇 제너레이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의 한계점이라면, 물론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우리가 API 모델을 알고 있고 사람이 직접 그 만든 모델상에서만 동작한다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 쉘을 생성하는 그런 엑스플로잇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떤 임의의 주소에 라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고려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바운디드 모델 체킹 같은 경우는 결국은 모든 가능한 프로그램 경로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네스, 그러니까 정확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엑스플로잇을 생성했다 하더라도 그게 동작하지 않는 엑스플로잇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예를 들면 뭐 포맷 스트링을 우리가 가정이 처음에 출발한 가정 자체가 포맷 스트링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봤더니 그 실행 경로 하에서는 포맷 스트링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퍼센트라는 기호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포맷 스트링 자체 그 엑스플로잇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엑스플로잇을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005년에 첫 논문 이후로 다양한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2008년도에 나온 APEC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패치를 기반으로 한 엑스플로잇 생성에 대한 기술 를 이제 선보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취약점 패치 있잖아요. 패치, 우리가 뭔가 시큐리티 업데이트, 그 패치 자체가 엑스플로잇을 생성하는 하나의 힌트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논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패치를 사용해서 엑스플로잇을 만드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패치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모티브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뭐 보안 업데이트다 해서 이제 윈도우, 뭐 윈도우는 뭐 화요일마다 보안 업데이트가 뜨고 뭐 그런 업데이트 있잖아요. 그런 업데이트인데 윈도우 업데이트가 80%의 클라이언트에 설치되기까지에는 최소 24시간이 걸린다라는 통계적 자료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우리가 뭐 웜, 바이러스나 이제 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퍼지는 이제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 이 악성 코드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 퍼지는 데는 1시간 이내면 충분하다라는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패치가 이제 나온 딱 그 시점에서 자동으로 공격자가 엑스플로잇을 생성할 수 있다면 몇 분 만에, 그죠? 패치가 딱 나오자마자 그걸 받아다가 자동으로 엑스플로잇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대다수의 컴퓨터들이 패치가 적용이 안 됐을 것이고 그런 패치가 적용이 되지 않은 컴퓨터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모티브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가 이제 Automatic Patch Based Exploit Generation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입력값을 검증하는 형태의 버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파서가 있는데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어떤 크래시를 발생하고 취약점을 발생시켰다 라고 했을 때 그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 패치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sanitization 체크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if 뭐 이런 형태의 입력이면 뭐 에러를 리턴하세요. 뭐 이런 식의 패치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패치된 프로그램과 패치되지 않은 원본 프로그램을 봤을 때 패치된 프로그램에 sanitization 체크가 있다. 라는 가정이고요. 그 sanitization 체크를 보고서 우리가 만약에 그 sanitization 체크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sanitization 체크에서 걸려서 에러가 리턴되는 그 에러가 리턴되는 입력값을 찾으면 원래 오리지널 프로그램에서는 exploit이 될 확률이 높다 라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이제 sanitization 체크에 대한 그 sanitization 체크를 에러로 만족시키는 에러가 나타나는 그 sanitization을 통과하지 못하는 입력값을 자동으로 찾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weakest precondition이라는 프로그램 분석의 한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APEC의 어프로치의 가장 큰 한계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입력값 검증에 관련된 버그만 처리를 가능한 거잖아요. 가정 자체가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력값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쉘을 따는 엑스플로잇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크래시를 유발할 수는 있더라도 그게 실제 엑스플로잇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2008년도까지 여기까지의 연구들은 실제 쉘을 실행하는 엑스플로잇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엑스플로잇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공격자를 도와주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9년에 이르러서 실제 엑스플로잇을 생성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09년 그 대표적인 예가 힐란의 2009년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최초로 이제 컨트롤 플로우 하이잭 엑스플로잇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논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가장 핵심은 우리가 프로그램의 크래시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 크래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특정 조건 하에 크래시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 하에 엑스플로잇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었는데요. 뭐 여기서도 그냥 바로 나타나지만 결국 가장 여기서 핵심은 가정이 또 역시 너무나 셉니다. 예를 들면 이 특정 조건이라는 게 EIP가 우리 맘대로 핸들될 수 있는 취약점을 이미 찾았다라는 가정 또는 이미의 쓰기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엑스플로잇을 자동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트리비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가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논문 자체가 엑스플로잇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실제 쉘을 생성하는 그런 엑스플로잇을 만드는 최초의 논문이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많은 수많은 가정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그냥 바이너리가 주어졌을 때 취약점을 알아서 찾은 다음에 알아서 엑스플로잇을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러한 논문이 이제 최초로 나온 것이 이제 2011년도입니다.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정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렇게 나온 최초의 노력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저도 저자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 최초로 버그를 찾고 엑스포의 생성까지 하는 그 쉘을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첫 시도가 2011년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스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바이너리가 아니고요. 사실 프로그램에 소스가 주어졌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에이지 문제를 풀어보는 최초의 시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011년도 에이지 논문을 기점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이제 정립이 됐고요. 더욱 발전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DARPA CGC라든지 그런 거기서도 역시 동일한 이제 에이지의 개념을 발전시켜보자, 이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에이지 관련 연구 논문들은 다음과 같고요. 제가 이 앞에 세 개의 저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지는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을 변형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2005년도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바로 기호 실행이라는 기술이고 심볼릭 엑스큐션,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심볼릭 엑스큐션은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경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제 각각 실행 경로를 따라서 실행을 하다가 그 실행 원하는 우리가 어떤 실행 경로를 따라가기 위한 입력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걸 자동으로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때 입력에 대한 조건을 이제 path formula라고 부르고요. 여기 path formula, 여기 path formula라고 부르고 이 formula의 해를 구하면 결국 그 프로그램의 입력 값이 됩니다. 그런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input이라는 부분은 이제 입력 값을 받는 부분이고 사용자 입력 값. 그 입력 값에 따라서 이런 컨디션을 거쳐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assert false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경로를 따라서 실행이 돼서 assert false가 오면, 그 assert failure가 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crash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버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걸 버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기호 실행을 통해서 이 버그를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symbolic execution의 반대는 concrete execut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입력 값을 줘서 실행하면 그거는 concrete execution이거든요. 걔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입력 값이 1이다. 그럼 그 1에 해당하는 거를 evaluation해서 1이 42보다 크지 않으니까 1로 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호 실행 같은 경우는 입력 값을 실제 값으로 놓는 게 아니라 symbolic한 기호로 놓는 거예요. 기호. 기호는 뭐냐면은 우리 방정식에서 예를 들면 미지수 x다 라고 하면 x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그런 기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값이든지. 자, 이 x가 뭐든지 어떤 값이든지 다 가질 수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이 만약에 첫 번째 컨디션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x는 42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rue로 갈 수도 있고 false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해 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true 브랜치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x가 42보다 크기만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 경로로 실행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브랜치를 만약에 이제 그 반대로 간다. 또 false 브랜치로 간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아까와는 반대로 x가 4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건을 기억해 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로 와서 이제 두 번째 브랜치를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또 역시 일로도 갈 수 있고 false로도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true로 왔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까랑 똑같거든요. 결국 x 곱하기 x가
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애시당초 1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x가 42보다 컸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최종 조건은 결국 x가 42보다 크고 그리고 x 곱하기 x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기억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경로에 대해서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 경로로 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총 3개의 경로가 있는데, 3개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경로식 패스 포뮬라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총 3개의 경로가 존재하고 각 경로별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심볼릭 엑스큐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버그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버그가 이제 아까 예를 들면 assertion false니까 얘를 어떻게 찾느냐, 그냥 보시면은 세 개 중에서 가운데 경로를 택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버그는 이미 찾았고요, 버그를 유발하는 경로도 찾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경로를 탐색하는 실제 입력값이 뭔지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로를 왔을 때 어떤 다음과 같은 이제 포뮬라가 이제 패스 포뮬라가 완성이 됐는데, 이 패스 포뮬라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x의 값이 뭐냐, x의 해가 뭐냐 이거죠. 자, 이 해를 구하면은 뭐 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x는 50이다. 이것도 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x가 50이면 42보다 크고 그리고 x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건 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입력값 x는 50이란 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결국 동일한 이 경로와 동일한 경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실제 assert failure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호 실행, symbolic execution에서 버그를 찾는 과정이고, 버그를 찾은 뒤에 입력 값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로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경로식, 이 pass formula를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Satisfiability Modulo Theory Solver라는 게 있어요. SMT Solver라고 하는 건데, 이제 SMT Solving이라는 건 사실 잘 알려진 NP 문제예요. NP 문제. P equal NP 아시죠? 그러니까 NP 문제인데, 현재 실용적인 레벨에서 굉장히 큰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솔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Bullector라든지 Yaesis라든지 뭐 Z3라든지 이런 솔버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활용하면은 우리는 쉽게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 실행을 통해서 포뮬라를 만들고 포뮬라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SMT 솔버라는 솔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버그를 찾고 버그에 해당하는 입력값을 찾았으니까 그다음은 이제 엑스플로잇을 이제 생성하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엑스플로잇을 생성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박스, 큰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입력값의 집합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이제 취약점이 하나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심볼릭 엑스큐션을 사용해서 이 취약점을 찾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경로를 탐색해서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pass formula 경로식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그 경로식이 나타내는 입력은 결국은 이 전체 입력값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 집합에 있는 입력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우리가 찾은 취약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심볼릭 엑스큐션 심볼릭 엑스큐션을 통해서 이 버그 취약점을 찾고 취약점에 해당하는 입력값을 찾은 것까진 좋은데, 이제 엑스플로잇을 생성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엑스플로잇이란 것 역시 결국은 입력이거든요. 어떤 입력값을 주었을 때 뭐 리모트 쉘이 실행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입력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취약점을 유발을 해야만 엑스플로잇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xploit이란 입력이란 게 결국은 여기 보이는 부분 집합 안에 또 일부, 아주 작은 일부의 입력이 존재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exploit, control flow, hijack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직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이제 symbolic execution을 통해서 구한 pass formula는 여기 큰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모든 수많은 입력을 다 나타내는 포뮬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수백 수천만 개의 입력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특별한 애들만 exploit 정말 실제 쉘을 이제 따는 입력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또 얘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symbolic execution은 너무 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너무 확률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더 이 작은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 제약 조건들을 계산해서 symbolic execution이 만든 그런 방정식에다가 더 스페시픽한 조건들을 넣어주면, 그러면은 여기 아주 작은 부분에 존재하는 exploit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출발한 부분이 바로 AEG 라는 IG에서 exploit을 생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symbol execution을 한다 그러면은 이 위에 하얀 부분 pass formula만 이제 생성을 하는 거고요.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찾은 취약점에다가 더 specific한 constraint를, 제약 조건들을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코드 인젝션을 한다 그러면 쉘 코드를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ROP 페일로드를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점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제약 조건들을 이제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다 다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포뮬라를 풀게 되면 이 모든 걸 만족하는 그 포뮬라의 해를, 방정식 해를 구하면 아까 그 작은 부분의 exploit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AEG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1년도에 나온 AEG 연구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당시엔 사실 소스 코드가 주어졌다 라는 가정하에 연구가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소스 코드가 없다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보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스 코드가 없기 때문에 바이너리 분석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2012년도에 바이너리 기반 AEG를 이제 하려고 했던 시도가 나왔고, 그게 이제 메이엠이라는 툴이 지금도 이제 CGC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이너리 분석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바이너리 분석이란 것은 소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용 프로그램 아니면 third party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들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뭐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우리가 뭐 여러 장비들, 우리가 뭐 장비들과 뭐 예를 들면 수입된 장비, 뭐 인베디드 디바이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거기는 이제 결국은 바이너리, 우리는 바이너리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웨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없이는 사실 완벽하게 이제 취약점을 찾거나 엑스플로이트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소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생성되는 바이너리는 소스 코드와는 사실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파일러가 우리가 소스상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로직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실제 생성되는 바이너리를 보지 않으면 메모리 레이아웃이 뭐 스택이 어떻게 얼로케이션이 돼 있고 베리어블이 어디 가 있고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소스만 보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거나 엑스플로이트를 생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분석이 AGS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데, 문제가 바이너리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소스 코드 분석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 앱스트랙션의 부재인데요. 소스 코드에 이제 존재하던 수많은 정보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 타입이라든지 변수, 그러니까 변수라는 개념, 그 개념 자체도 없어져 버리죠.
아니면 함수라는 개념, 그런 개념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 바이너리 코드를 보면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펑션이 시작되고 펑션이 어디서 끝나는지 이걸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바이너리 코드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알 수가 있지만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사실 뭐 어떤 변수라는 개념도 전혀 없고 그냥 뭐 레지스터랑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C라는 C나 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추상적 개념들이 다 손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없이 코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역공학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에이지라는 걸 하려면 바이너리 분석이 어렵다. 이건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에이지를 하려고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또 소스보다 바이너리 분석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스 코드에서는 상세한 메모리 구조, 그러니까 뭐 스택에서 어디에 지역 변수, 어디에 엘로케이션이 돼 있고 이런 것들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컴파일러마다 전혀 다른 코드, 바이너리 코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스 레벨에서 소스를 보고 엑스플로이트 하더라도 실제 바이너리 상은 또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엑스플로이트 만드는 당연히 이런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가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이지에 있어서는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바이너리 분석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자동화된 역공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개념적으로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바이너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바이너리를 어떤 하나의 중간 언어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 중간 언어는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이제 아키텍처가 있을 때 걔네들을 하나의 공통된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이 중간 언어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컨트롤 플로우라든지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실제로 손실되었던 앱스트랙션도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소스 코드 분석에서 많이 사용됐던 또는 컴파일러 옵티마이제이션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플로이트 제너레이션이고 아까 말씀드린 메이헴이라는 툴이 최초로 이런 바이너리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AG를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코드를 인스트루먼테이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동적으로 읽어오고요. 코드들을 그 코드들을 아까 말씀드린 인터미디어 랭귀지로 변환을 해서 그 인터미디어 랭귀지 중간 언어 기반으로 심볼릭 엑스큐션을 실행을 하고 그 심볼릭 엑스큐션을 통해서 취약점을 찾아내면 그 찾아낸 취약점을 exploit generation 아까 말씀드린 그 specific한 constraint를 더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exploit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 툴을 만들었을 때 결과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개의 취약점에 대해서 저희 툴을 검증을 했는데 대략 평균 100초 정도의 모든 exploit을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찾고 취약점을 찾고 성공적으로 엑스플로이트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윈도우랑 리눅스에 걸쳐서 한 29개에 대해서 했었던 부분이고 사실 이 중에 두 개의 프로그램은 사실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엑스플로이트를 저희가 찾았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2012년도의 얘기고 사실 이 이후로 저희가 수많은 엔지니어링 엄청난 이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메이엠이란 시스템을 굉장히 가다듬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3만 7천 개의 대비한 바이너리들을 저희의 툴로 이제 검사를 했고요. 총 7.7년의 CPU 타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패러럴하게 여러 개 그 머신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숫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 툴을 돌려서 총 한 2억 개 이상의 20억 개 이상의 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260만 개 이상의 크래시를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크래시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경로를 가더라도 같은 크래시가 날 수 있거든. 같은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유니크한 크래시가 몇 개나 되느냐 라고 봤더니 약 13,000개 정도의
유니크한 버그를 찾아서 다 리포트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데비안에서 굉장히 고마워했었고, 사실 그때 보면은 그 버그 데이터베이스 보시면은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 버그 리포트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저희가 이게 2014년도 이때인데 그때 갑자기 팍 버그 리포트가 해서 그래프가 팍 점프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이거 리포트를 한 시점이고, 그 중에서 152개가 자동으로 엑스플로잇이 이제 성공이 돼서 저희 툴로 실제로 이건 시큐리티 버그로 돼서 리포트를 했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엠의 최근 결과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툴이 실제로 이제 CGC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예선에도 사용됐고, 실제로 이제 8월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메이엠이란 툴은 이제 뭐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든 에이지라는 테크닉 자체가 모든 엑스플로이터블 버그를 다 찾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무한한 시간이 존재한다면 모든 경로를 다 탐색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있더라도 못 찾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어떤 버그가 엑스플로이터블 하다라고 해서 저희 툴이 100% 다 엑스플로잇을 생성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찾았더라도 엑스플로잇을 생성할 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리포트하는 버그들은 항상 진짜 버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플로잇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엑스플로잇은 정말 엑스플로잇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분석을 이야기할 때 사운드네스와 컴플리트네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툴은 컴플리트하지는 않지만 사운드하다, 그러니까 정확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한 부분은 항상 사실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 툴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굉장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에이지라는 분야가, 학문 분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 state of the art는 어떻다 라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에이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에이지 관련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에이지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챌린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취약점을 찾는 거, 그죠? 취약점을 일단 찾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점을 찾았는데 그걸 가지고 엑스플로잇을 생성하는 두 가지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많은 해커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취약점을 찾는 것과 엑스플로잇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분리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취약점을 찾아야 되고요. 뭐 버퍼 오버플로우가 됐든 포맷 스트링이 됐건 유저 애프터 프리가 됐건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단 뭐 크래시가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EIP를 바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ASLR이나 DBP나 이런 걸 우회해서 페일로드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분리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에이지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EIP를 컨트롤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취약점 찾기에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가 오늘 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일종의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취약점을 찾고 EIP를 조정하는 거를 분리가 아니라 그 EIP를 조정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약점이 있다, 그죠? 이 빨간 부분이 취약점이고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터졌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버퍼 오버플로우를 유발하기 위한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뭐냐면은 경로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 빨간 점만 찾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일단 크래시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크래시를 찾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크래시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와야만 실제로 우리가 EIP를 컨트롤하는데 유리할까,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아주 단순한 예제를 보자면 여기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이 버퍼가 있는데 그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버퍼 오버플로우 발생했죠. 로컬 베리어블을 덮었죠. 뭐 이게 포인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덮었습니다. 그것과 또 여기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났는데 리턴 어드레스까지 덮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정확히 동일한 취약점입니다. 정확히 동일한 취약점. 그죠? 같은 버그고 같은 버그를 트리거한 건데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경로예요. 다른 실행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스트링 카피로 버퍼 오버플로우가 났다. 정말 베이직한 이그샘플이라고 쳤을 때 이 두 개는 경로가 완전 다르죠. 이 스트링 카피에서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실행 경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트래디셔널한 소프트 엔지니어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일단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그걸로 장땡이거든요. 그렇지만 AG에서는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여기서 EIP를 컨트롤하는 것과 여기서 EIP를 컨트롤하는 것은 천지 차이로 그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약점을 찾고 나서 EIP를 컨트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약점을 찾으면 AG에서 성공할 수가 없고요. EIP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행 경로를 찾자 이런 방향으로 AG를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CS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인공지능 분야와 기술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들을 많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을 저희 랩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AG 분야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취약점 탐지 기술 자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뭐 최근에는 뭐 기호 실행과 퍼징을 접목하는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고 뭐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을 접목하는 이런 시도들도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취약점을 단순히 찾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취약점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는 그런 기술도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자동화된 바이너리 분석 그 자체입니다. 결국 바이너리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AG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70억 규모죠. 6.1밀리언이면 70억 규모의 그 대형 프로젝트, 초대형 자동화 바이너리 분석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사실 이 바이너리 분석 툴에 대한 어떤 상용화의 측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사실 바이너리 분석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앱스트랙션을 더 정확히 복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AG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exploit hardening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AG 기술들은 방어 기법은 대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방어 체계까지 무력화를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구자들이고 그 하얀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툴을 가지고 뭔가 나쁜 데 사용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이런 방어 기제가 없이 그냥 EIP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 증명을 하면 사실 저희는 굉장히 해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AG를 많이 개발해 왔는데 실제로 그냥 broken exploit 자체가 뭐 방어 체제를 우회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ROP나 이런 걸 적용해서 자동으로 바이패스를 하는 그걸 만드는 이제 exploit hardening이라는 어떤 분야가 있고 실제로 그런 예제가 있습니다. 2011년도 연구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접목한다면 실제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실제로 뭐 CGC라는 데서
각 팀별로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대회가 끝나면 이제 서서히 공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의 측면에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격 기술 자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주로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나 포맷 스트링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해왔다면 이제 유저 애프터 프리나 타입 컨퓨전 같은 버그들에 대한 자동화된 공격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릭을 통해서 뭐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엑스플로이트 하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자동 에이지를 한다 이런 측면의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 랩에서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자동화된 패치의 측면인데요. 취약점의 탐지, 검증에 이어서 이제 자동화된 디버깅까지 해보자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만약 활성화된다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방어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가장 핵심 챌린지는 뭐냐면은 버그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root cause analysi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 랩에서도 관련된 페이퍼를 쓰기도 했지만 결국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IE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버그가 딱 나왔는데 그 버그 크래시 할 수 있는 리프로듀서블한 테스트 케이스랑 같이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한테 주면 그 사람 정말 IE를 개발하는 사람인데 그 개발하는 사람조차도 실제 얘가 이 버그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크래시가 났는지를 파악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사실 루커스 어널리시스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큰 챌린지인데 앞으로 굉장히 주목되는 연구 방향이고 저희 랩에서도 관심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AG의 과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AG를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 분석 기법들이 사용되어 왔고 거기서 AG에 있어서 바이너리 분석은 필수적이며 단순히 취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 EIP를 뭐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유발하는 실행 경로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다양한 방향의 AG 연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